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박태원. 26세 구보는 동경 유학을 하고 돌아왔으나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무명 작가로 무위도식하며 지내자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그는 정오의 집을 나와 광교 종로를 걷다가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시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신체적 불안감을 느낀다. 동대문행 전차 안에서 과거의 선을 본 여자를 발견한 구보는 그녀를 외면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 구보는 다방으로가 혼자 차를 마시면서 자기에게 여행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활력을 찾기 위해 경성역에 가지만 온정을 찾을 수 없는 냉정한 눈길에 슬픔을 느낀다. 구보는 중학 시절 열등생이었던 동창이 예쁜 여자와 동행인 것을 우연히 보고 물질에 약한 인간의 허영심을 생각한다. 그는 다시 다방에서 사회부 기자인 친구를 만나 돈 때문에 매일 기사를 써야 한다는 사실에 연민을 느끼기도 한다. 친구와 술을 마시며 세상 사람들을 모두 정신병자로 간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가난에서 오는 불행에 대하여 생각하기도 한다. 새벽 2시에 종로 내거리. 구보는 이제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결혼도 하고 창작도 하리라 다짐하며 집으로 향한다.